무인 문구업체 문구야 놀자가 어린이 특화 카드 플레이페이를 출시했습니다. 카드 구매부터 사용까지 어린이들이 경제활동을 주도할 수 있게 만든 점이 특징인데요. 이혜라 기자입니다. 문구점의 무인 시스템을 접목하며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문구야 놀자. 이번에는 어린이 특화 카드 플레이페이를 내놨습니다. 매장에서 플레이페이 카드를 구매해 자체 앱에 등록을 하면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50여 개 정도 되는 오프라인 상점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같이 플레이페이를 통해서 소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서비스해서 어린이들의 소비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카드 신청이나 등록 등 과정에서 부모의 승인 없이는 이용에 제약이 있던 타사의 시스템과는 차별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보내기나 충전하기 등으로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구매 내역을 보며 소비 습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린이가 주도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입니다. 어른을 통한 주입식 경제 교육이 아니라 플레이페이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소비 생활을 하면서 경제 관념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